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?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뉴욕 증시 어제 고정 지표 호주에도 사실 하락 출발했고요. 그 다음에 쭉 하면서 여러 가지 증세 이슈,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스트럭처 플랜을 가지고서 얘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최소 15% 이상의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 분위기들이 좀 안 좋아지면서 3대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. 다우존스는 약과합을 보였고요. 특히 나스닥이 1% 가까이 조금 그 이상 지금 하락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.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유틸리티 주 상승 이외에는 대부분이 보합이거나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경기순환주, 통신서비스, 그다음 소재주,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1% 이상을 지금 하락한 채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제 그 고용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지금까지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이 역시 고용이 많이 증가할 것, 특히 예상 이후로 많이 증가한 것을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. 특히 미쓰비시 UFG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고용 보고서에서 나온 이런 강한 지표는 달러 강세에 오히려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. 지금 일단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이 가장 문제는 이제 고용이 그만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이번에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즉 97만 7천 명 정도의 그 실 고용 지표가 많이 상승한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급속도로 고용이 확대가 되면서 달러가 오히려 강세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또 외국인의 자금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달러의 약세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강세 트리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자금 유입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밈주식에 관한 것들이 역시 이제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AMC라든가 이런 밈주식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어제 말씀드렸던 95% 이상 올라갔던 그 AMC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거의 80% 이상을 차지한 경우가 많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어떤 그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분석이라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팬심으로 해가지고 들어간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런 경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주의를 좀 해야 될 상황이 됐고 역시 국내 증시에서 역시 이런 비슷한 양상이 있었는데 특히 스펙주 같은 경우가 지금 과열되고 또 급락 양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고용 지표의 개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렇게 고용 지표가 빠르게 개선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백신 접종률이 지금 이제 성인이 60% 이상을 맞았고 이제 앞으로 7월 4일 즉 그 독립기념일 이전까지는 70% 이상이 최소 1회 이상 접종을 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의 도달해 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사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연준에서는 비록 지금까지는 계속 재료 금리에 대한 그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왔지만 추후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의 여지가 3분기 혹은 그 이전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. 따라서 국내 증시도 이제 앞으로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금요일이기 때문에 개별 장소로 해가지고 상당히 약세로 끝나는 그런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